사고를 친 내 씨. 아마 내 탓인 확정은 없지만 아마 내 탓이겠죠. 죄송합니다. 카메라가 촬영도 했어야 되고 생방도 했어야 되고 카메라가 내가 초점을 안 맞는 상태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서울에 지금 소니 센터로 가려고 합니다. AS 센터가 천안에 없어서. 아까 포스터한 사람이 삼각김밥 먹고 있어서 맛있어 보여요.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우동 드시네. 이거지. 내가 좋아하는 우동. 자기는 뭐 바로 기절하더만. 자기 손이 바, 얼굴 반을 어? 가리는데? 어차피 3시쯤에 그거잖아. 3시에 닭발 그거잖아. 아니 시간 너무 많으면 백화점 가서 자기 쇼핑이나 하자. 자기 사고 싶은 거 하나 사. 어 일단 네, 밝혀진 거는 일단 카메라를 AS 맡겼고요. 내가 말하니까 바로 렌즈가 문제라고 합니다. 렌즈가 고장났다고. 내가 고장냈을 게 아닌 거 제가 말하겠습니다. 조용히 하고 계세요. 렌즈가 그래서 왜 고장났어요? 어떻게 한 다음에 고장났죠? 수명이요. 예? 수명. 진짜 뻔뻔함의 극치함을 달립니다. 아니, 어쨌든 쉿 조용. 어쨌든 렌즈가 고장이어서 본사로 들어가서 오늘부터 3일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. 심정이 어떠신가요? 망했어요. 당분간 오늘 카메라도 잘 써야 되는데 다 핸드폰을 추가해야 되는데 당분간 핸드폰으로만 방송을 못하고 쉬다가 닭발 먹으러 가죠. 캐논으로다가 소니 캐리 진짜 해 캐논으로 갈아타버리네. 왜? 아 혹시 손가시인가요? 아 아니요 소니 까신 건가요? 아니요 네, 크리스마스 선물인가? 네는 반갑습니다. 내가 원래 할아버지를 엄청 알아봐서 바로 살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지 않았다면 이 기회를 놓쳤을 수도 있겠군요. 사고 싶은 걸 미리미리 알아보고 기억해 놓는 것도 때로는 중요하다는 거죠. 그렇다고 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. 알아놓지 마세요. 아, 그렇습니다. 내가 원래 쓰는 것보다는 싸지만 나는 더 돋보일 것이다. 그래서 지금 쌌다고 얘기하는 거. 아니 그건 아니에요. 비쌌습니다. 자기가 패딩 사주던 거 했는데 그거를 안 사기로 했잖아. 참았잖아. 그거 참았고 다른 거 좀 더 10분 뭐 먹는 거죠. 내가 그거 조절하고 그런 거. 패딩은 하나 사. 겨울에 하나씩 사야지. 겨울에 하나씩 산다고? 매년? 한 좀 여유롭게 한 7시, 8시쯤 하면 되겠지? 일단 이거 개봉하고 지금 여기는 8시 반 어때? 여유롭게 좀 얘기하다가 왜? 괜찮겠어? 노트북도 갖고 왔으니까 좀 영상 빼놔서 편집하고 있으면 돼. 그래? 너나 지웠을 거야. 왜 괜히 끊었다가 고장내지? 닭발을 처음 내가 옛날에 처음에 먹었을 때도 막 여자들이 좋아하는 음식이다 보니까 여자들은 닭발집에서 막 생일 파티하고 케이크 먹으면서 그렇게 먹고 그러는데 자기도 안, 별로 좋아하진 않잖아. 나 좋아해. 자기 때문에 안 먹는 거. 아니 원래 안 좋아해. 닭발 먹을 거야 그랬어. 근데 보통 안 좋아하지 않아? 아니 좋아하면 좋아해. 챔피언스? 뭐? 내리꼰 닭발 도착했습니다. 오늘 카메라가 고장난 김에 서울에 오고 계세요. 자기 먹고 싶어 했던 닭발까지. 그러니까 닭발을 먹고 싶었다기보다는 그 소윤이 이거 보고 닭발에 이렇게 숯불 닭발을 아직 안 먹어봤죠. 그래서 숯불로 돼 있는 맛집을 먹고 싶었는데 소윤이 먹방을 보고
계란말이 싸먹는 거 보아 진짜 맛있겠다 해서. 숯불 닭발을 맛있게 먹으려면 또 무뼈 닭발을 먹으라고 추천하더라고. 응. 네, 써있는 게. 써있는 게? 거기 없어요. 아유. 알아봤을 때 닭발 사진이랑 항상 같이 생일 케이크 사진을 찍으시나. 그럼 닭발 가게에서 생일 파티 무슨 일이고 이러던데. 자주 그러나? 다 써주시게. 매운 거에다가 원래 약간 맥주 마시는 거 좋아하잖아. 그 술을 진짜 잘 먹는 분들이. 아, 한번 자기 또 한번 해야 되나? 일본 가서 일본 술로 한번 할래? 한국 술로 했으니까 자기가 증거일 수도 있어. 나 사케 인생 살면서 사케 마신 적 거의 없어. 와. 좀 잘 맞죠, 진영아. 사진이어서 아까 안 맞았네. 아, 그랬어. 이렇게 뜯어서 여기다가 안 맞았어, 좀. 이렇게. 주도 넣어볼까? 먹어볼게? 아, 드셔도 돼. 아, 나왔다고 했나요? 이렇게. 뭐야? 오, 이거. 부드러운 불닭 같아. 부드러운 불닭 같아? 응. 난 일단 그냥 닭발 먼저 한번 먹어. 와, 이거 특수 장난 아닌데. 불향이 장난 아니야. 응. 야, 숯불이 진짜 좋네. 닭발 자체가 그냥 엄청 맛있네. 닭발이 미쳤네. 와, 향이 엄청 좋아요. 이게 숯불 향이. 맛있다. 닭발 자체가 맛있잖아. 이 계란말이가 같이 먹으면 매운맛을 좀 더 덜해주네. 맛있는데? 내가 웬만하면 먹방 보면서 와 진짜 무조건 저기 가야된다 먹고 싶다라는 생각 안 들거든. 이것만큼 못 참겠더라 진짜. 너무 맛있어 보이네. 닭발 안 좋아할 때 봤는데도 맛있어. 최고의 술 안주. 근데 술 안 먹고 있죠. 일해야 되니까. 최고의 술 안주네 해놓고 물 붓는 줄. 나 좀 이따 일해야 돼. 그러긴 나 하면 원래 안 드시잖아. 근데 그게 오히려 좋아. 만약에 자기가 술을 좋아했으면 나 진짜 많이 먹어버렸을 거. 한 잔 같이 해줘, 한 잔? 한 잔 같이 해줘? 짠 하고 딱 먹어봐. 완전 도성공. 아, 완전 도성공.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그러면 어떡하지? 혀 씹었어. 아, 와, 오랜만에 나왔다. 나 맛있는 거 먹는데 혀 씹어버리네. 전신없어. 식감이 비슷해서. 아니, 사이즈 그 정도 입어야지. 그거보다 크면 너무 이상할걸? 애매할걸? 마음에 들어? 많이 먹으면 뭐야 이거 뭐지? 이 자식 정체가 뭐지? 드세요. 이타다키마스. 와, 벌써 가지고 왔어. 언제 갖고 왔어? 처음에 이렇게 풀어. 소량으로 푼 다음에. 아, 세 번째잖아, 알지? 자기 배고프지. 배고프지? 나 배 안 고파. 아, 나 녹차도 나도. 배 그렇게 안 고파. 다 먹고 싶은 거 먹어. 저거다. 별로 많이 못 먹겠다. 한 5개 먹겠다. 그냥 그래도 배불러서 한 4개 먹어. 아, 진짜? 더 먹어도 돼. 우리 근데 불닭 먹은 지 얼마 아프다게. 닭발 먹은 지 3시간도 안 지났어, 자기야. 근데 배 안 찼잖아. 잘 먹을 거 시켜줄까? 아니.
약간 구경하면서 먹는 게 좋아. 아 그래? 나 이거 해보려고. 먹은지 3주인데 장훈은 저거 먹을 거면 가지 튀김 올라간 걸 시켜야지. 아. 아 자기 원하는 거 같다. 3주 먹은지 3주 옹당 산치 유자 고추 맛있게 생겼네. 하얀 계열에다가 파랑 참기름이든가 그 소금이라든가 레몬 올라가 있으면 다 맛있지 않아? 아 그죠. 알겠습니다. 아이 아이 기분이 굉장히 좋아 보이셔가지고. 아 이거 나 흰다리 새우 소금. 어 맞아. 잘 먹어. 흰다리 새우? 어? 내가 대하랑 착각하고 먹었던 그거네. 얘가 초래거든. 나 줄까? 아 잘 먹어. 이것은 한치 유자 고추. 자기가 좋아하는 그거네. 맛있을까? 유자 맛이. 근데 고향 냄새를 영상케 하네. 뭘 영상케? 고향 냄새. 고향 냄새. 뭐 잡고 있어? 튀김이 나오는 게 뭔가 있어. 더워다. 아, 연어 소금. 진짜 맛있어. 야, 그것도 아무리 다 뜯어요. 자, 터치한 지 얼마 안 돼. 난 먹었어. 오늘 이미 먹어버렸어. 아, 그것도 내가 먹은 것보다 껍질이 더 없어가지고 더 맛있겠네. 아, 그렇습니까? 잘 골랐네. 저 제일 맛있는 거. 그렇습니까? 왜? 어이가 없어? 아니, 기분이 굉장히 좋으신가 봐요. 되게 너무 많이 먹었네. 배부르다고 생각했는데 딱 5섯이. 난 6섯밖에 안 먹었어. 아니 5섯이지. 왜? 왜? 5섯, 이건 3개짜리랑 2개짜리인데. 아 맞네. 5섯이보다 많이 먹은 거지 하나도. 나 신경 쓰지 말고 천천히 먹어. 어차피 우리 버스 시간 한참 남았어. 이거 자기 다 먹으면 우리 나가서 이제 또 방황해야 돼. 왜 저러는 거야? 허! 하나 남았어. 이리 와. 내 뒷사람 가져가면 걔. 네? 내 뒷사람이 가져가면 걔. 갑자기 속. 앉자마자는 좀 그럴 리가 없어. 이거 한 바퀴 안 봐줘야 됩니까 원래? 돌려줘야지. 이렇게 썸네일 찍으면 소식장. 가자. 배불러. 마음에 드십니까? 마음에 드십니까? 사이즈 딱 좋네. 어? 딱 좋네. 마음에 드십니까? 엄청 갔다. 너 가면 나. 오, 와, 진짜 뭐야 하루. 크리스마스인가 생일인가 다 피곤했다 진짜. 다 먼저 다 했네. 케이크까지 완벽. 먼저 다 한 거? 이걸 약간 여기 올려야 돼. 방금 생일 같은 생각. 이게 옆에다 올려야 되는 거 같아. 이것도 불 켜지 말까? 아니 켜야지. 아까운데. 다시는 카메라가 고장나지 않게 해주세요. 이렇게 특별한 날을 기념하면서. 특별한 무슨 날이야? 저거 무슨 날인지 몰라? 저거 무슨 날인지 몰라?
그게 뭐지? 사기인지? 또 이제 시작이랑 만나지. 미안하면서 엄청 감동받으면서 썼던 미안한 것까지. 고마워. 아 그래서 다 해준 거였어 오늘? 아, 5주년은 좀 크네. 3주년, 4주년 다 5주년은 좀 크긴 한데. 카메라 환불해볼까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오늘 하고 재밌었게? 카메라가 고장냈는데 그래서 수리학교로 가서 먹고 싶은 거 먹으러 가고 사고 싶은 거 사고 이렇게 받으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너무 사라고 계속 사라고 해주길래 그 생각은 했지만 딱히 그 생각은 했지만 깊게 고민하진 않았어? 아, 사준다니까 네. 아니 로아도 5주년인데? 이제 안 까먹겠다.